안녕하세요. 띠우띠우 미미맘입니다. 미스트롯2 1주차 투표에서 1위를 받은 전유진 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위는 홍지윤, 3위는 강혜연, 4위는 김우영입니다. 저번 주 전유진 양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예고편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고편을 보면서 힘든 일주일을 기다려 드디어 오늘 전유진 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팀 미션에서 중고등부가 부를 노래는 세미트로 장르로 윤수연의 손님 온다라는 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든 곡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손님 온다라는 노래는 무한한 긍정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곡입니다. 중고등부 참가자 전유진 양, 성민지 양, 파스텔걸스 이렇게 팀을 이루어 팀명은 성민지하자 좋다입니다. 손님 온다는 빠른 템포로 가창력과 안무 두 가지 다 보여줄 수 있는 노래로 중고등부에게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는 말해 뭐해요? 너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님들도 깜짝 놀라며 소름 끼칠 만큼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많이 떨려서 긴장도 했지만 이번 팀 미션에서는 밝은 얼굴로 멋진 가창력과 안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티셔츠에 하얀 바지와 치마로 마치 자영업자들을 응원하는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서옵쇼라는 추임새를 넣으면서 무대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중간에 양꼬치 안무도 넣어 재미를 주었는데요. 다섯 명이 바닥에 누워 오구불판을 만들고 그 위에 성민지 양이 올라가 양꼬치 역할을 해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골고루 양꼬치를 굽고 전유진 양은 양꼬치를 굽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양꼬치 안무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스텔걸스가 없었으면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없었다. 성민지 양, 전유진 양 춤도 잘 추고 표정 연기까지 완벽했고 노래할 때 두 사람한테 몰아줬다가 노래가 약한 친구가 부를 땐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렸다고 장윤정 마스터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준수 마스터님은 이대로 데뷔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무대였다. 박선주 마스터님은 팀의 합이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니 이런 무대를 볼 수 있어서 기쁘다. 같이 해줄 수 있는 트레이닝이든 작곡이든 해주고 싶을 정도로 신나게 잘 봤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전유진 양은 누구랑 대결을 하시던 상관없이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가뿐히 다음 라운드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라운드 전유진 양이 부를 노래는 장윤정의 약속입니다. 전유진 양의 애절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어떻게 소화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